자, 그럼 오늘도 나리실리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서브퀘스트들을 계속 하다가 튕기는 버그가 발생해가지고 튕기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한 30분치 데이터가 날아가서 빡종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제 했던 부분까지 제가 따로 서브 이벤트를 진행해놓고 그 다음부터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첫 번째 이벤트로, 자, 잠깐만요. 자, 요 여관에서 일루바타르에 관한 이벤트가 있는데, 미르키스님 어서세요. 자, 요 사람한테 말을 걸면, 자네들 돈이 많아 보이는군. 10만 골드만 주면 일루바타르를 없애주겠소, 라고 하죠. 그러고 보니까 일루바타르가 여기서도 적으로 나오나 보다. 그러니까 적으로 나오는 건 당연한데 싸우는 부분이 있나 보다. 천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돈을 준다, 돈을 주지 않는다, 요렇게 나오는데, 자, 돈을 줘봅시다. 한번 정말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55,000에서 합의 보자니까. 고참 안 된다니까. 이 사람 하야시겠지? 거참 쪼잔한 아버지네. 저번 대륙에 있었던 갈라드리엘이라는 아가씨는 금방 합의해주더만. 날 뭘로 보는 건가? 한 7만 골드면 혹시 모르겠지만. 자, 요거는 뭔가 개그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아, 인심 썼소. 6만 드릴 테니 대륙으로 하쇼.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서오세요. 실치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스매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스매스는 평화로워졌다, 뭐, 요런. 갈라드리엘? 자, 아마 요 캐릭터는 실에서 나오는 캐릭터였겠죠? 아닌가? 자, 아무튼 요거는, 뭐랄까, 개그스러운 해피엔딩 중에 하나인가 봐요. 울 뻔했으나 새로운 적 갈라, 자, 이렇게 끝. 자, 아무튼 요런 엔딩이 하나 있고요. 자, 로드해서 다시 가봅시다. 자, 요번엔 돈을 주지 맙시다. 생각해본다. 자, 다시 말 걸어볼까? 자, 이렇게 돈을 안 준 다음에 나가려고 하면은, 자, 사오토메라는 캐릭터가 등장하죠. 잘 왔다, 게타팀. 이제부터 너희들의 몫이다. 선물 주마. 살아봐다. 신종교단의 교주인가? 세상은 경의로 가득 차있어. 무슨 말이야? 근데 뭔가 이 가람과 바람이란 팀은 그 개탄을 좋아했나봐 그 당시에. 자, 아무튼 사라바다라는 걸 줬는데, 보자. 오, 되게 좋네. 자, 사라바다 아주 훌륭하고 멋진 무기. 자, 공 280에 디펜 70. 대신 인트가 좀 떨어지는구나. 인트, 항마, 덱스, 행운 다 떨어지네? 자, 보자. 지금 끼고 있는 거랑 일단 비교를 좀 해봅시다. 자, 지금 끼고 있는 게 10m죠. 자, 공이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공방이 좀 올라가는데 너무 희생하는 게 많으니까 이걸 쓰지 말아야겠다. 아, 지금 사막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지금 서브 이벤트를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진행하면은 엔딩을 보는 게 얼마 안 남은? 뭐 그런 상황이에요. 아, 800이 돼야 돼요? 아, 스타포드라. 아, 그렇죠. 보자. 그 다음으로 해볼 퀘스트가, 최강의 검 구하기라는 퀘스트가 있는데, 자, 라드타운의 무기점으로 가라고 하네요. 자, 이 마을의 무기점이 어디였더라? 자, 좀 길막짐 하지마. 자, 여기는 도구점이네요. 자, 무기점이, 근데 나 항마 한 400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은데? 800이면은 한참 먼 것 같은데? 아자아자 파팅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네요. 자, 검에 대해서 묻는다. 오, 새로운 뭔가 선택지가 생겼네요. 하하, 그 검을 뽑으시려고요? 그 검은 옛날 위대한 검사
윌리엄 위니프리드가 박아놓았다는 전설의 검이지요. 아마 그 검을 뽑을 수 있다면 이 대륙에서 가장 강한 검사일 거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뽑으려 했지만 벌써 80년째 그 검은 그 자리에 붙어있어요. 아마 힘이 상당한 수준에 이뤄야 될 거예요. 플라워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보자. 일단은 L의 힘이 지금 아니 L의 공격력이 1081인데 자 순수 힘이 몇이지? 자 순수 힘이 821이네 아직 한참 모자라는 것 같은데? 자 우선 10m 다시 장착하고 공략에 보니까 힘이 1000이 넘어야 뽑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 템을 포함해서인지 아니면 순수 힘인지 모르겠네요. 자 무기상에는 검이 하나 꽂혀있다. 자 어디가서 요 옆에 있구나. 요거네. 자 위대한 전사의 검. 이 검을 뽑을 수 있는 자 이 대륙에서 가장 강한 검사일 것이다. 뭐야. 안되겠어. 빠지지 않는데. 순수하게 넘어야 되나보다. 자 뽑아버리고 말겠어. 자 지금으로선 못 뽑나봐요. 자 일단 리더 한번 바꿔보고. 안되네. 순수 공격력이 1000이 넘어야 되나봐. 아 저거 뽑고 싶은데. 자 일단은 근처에 스탯을 올릴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없을라나? 자 일단은 우리 L이 자 경험치가 40만이 있으니까 아 근데 40만으로 200을 올리기가 아마 안될 거긴 한데 자 일단 나가서 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L의 공격력을 야 순수 공격력이 731밖에 안됐구나. 되게 낫다. 태훈아요 아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최대한 찍어줘도 879밖에 안되네. 자 레이나 인트 몇이었지 근데? 949구나 자 레이나도 인트를 조금만 올려줄게요. 985 뭔가 그 퀘스트들마다 특정 스탯이 높아야 되는 그런 퀘스트들이 있는데 대부분 중요한 퀘스트들은 1000 이상이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가보고 안되네요. 야 순수힘 1000을 언제 뽑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다른 퀘스트들로 보자. 탄스티어 광산 옆에 있는 오두막에 들어간다. 요건 했고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선물한다. 자 라드타운에 돌아다니는 갈색머리의 소년과 대화를 한다. 갈색머리의 소년? 어딨지? 부산 강투지님 어서세요. 이 사람인가? 아닌데? 아 에디트를 잘못해가지고 파일이 날라갔어요. 아이고. 익스플로저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리우이님 어서세요. 얘인가? 얘도 아니고. 자 마을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갈색머리 소녀한테 말을 걸면은 인면물고기를 구해달라 뭐 요런 말 한다고 하는데 자 어딨지? 자 너니? 소녀. 너니? 전도사. 대체 이 녀석의 정체는 뭘까? 라고 하네요. 자 일단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갈색머리 소년이 있었나? 너니? 자 얘도 아닌 것 같고요. 설마 그 기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못하는 퀘스트인가? 자 소녀 수인을 잡겠다고 나갔어요. 갈색머리 소년이 어디 있을까? 레이트 지키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뭔가 특정 장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발동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 자 일단 한번 쭉 다시 한번 말 걸어보고 안 되면은 자 그냥 얘네 인면물고기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아 나 인면물고기 다 팔았구나. 아 다 팔아먹었네. 어허. 자 우선은 물고기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근처에 물 없나? 물? 네
사막이니 루이다수랑 후린 이벤트. 아 그래도 일단 할 수 있는 이벤트는 다 해야죠. 자 낚시를 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카라스케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간만이에요. 자 일단 말라카로 가서 물고기를 좀 잡읍시다. 디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그 에스타드 이벤트가 저 아직 발동이 안되던데 그 동료가 4명이어야 되는 건가? 자 일단 여기서 자 낚시를 좀 합시다. 자 낚시를 한다. 인면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자 놓쳤고요. 아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전선의 낚싯대라는 낚싯대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안 잡혀도 되는 거야? 자 물고기 이거 필요 없고 신센쇼님 어서오세요. 물고기 아 루이다스 이벤트를 한 다음에 그렇구나. 자 물고기 왜 자꾸 물고기만 잡혀. 자 레더부츠 원래 그 인면물고기라는 물고기가 되게 쉽게 나오는 물고기인데 역시 이렇게 뭔가 항상 원할 때는 안 나오는 그런 머피의 법칙. 아 전설의 드릴도 있는데 낚싯대집이야. 아 그렇군요. 자 일단 인면물고기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낚시해봅시다. 물고기 야 이거 뭐 어부해도 되겠네. 자 딴 데 가서 해볼까? 왜 이렇게 안 잡히지? 자 물고기 왜 자꾸 물고기만 나와. 자 구리동전 그러고 보니까 구리동전은 어디다 쓰는 거지? 자 인어 그러고 보니까 제일 초반에 받은 퀘스트 중에 그 황금동전을 50개인가 모으는 그런 퀘스트가 있었는데 그건 완전 이제 못하겠지? 잡잉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여러분들은 본격 낚시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신센쇼님 리하이어 네 구리동전이요? 그 황금동전은 템교환하는 걸 알겠는데 구리동전도 템교환하는 거구나. 네 테미손 소녀한테 갖다주면 경험치 2000 줍니다. 아 그래요? 아 하나당 2000씩 주는 건가? 테미시온 마을에 가서 주면 되는구나. 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물고기 왜 이렇게 안 잡혀? 야 진짜 원래 인면물고기라는 물고기가 진짜 잘 나오는 물고기인데 왜 이러지? 자 왜 이래 이러지 마. 자 좀 잡으라고 왜 이렇게 못 잡아. 근데 설마 이 낚시 같은 스킬도 그 운에 좌우하는 그런 게 있나? 아 알고 보니 전설의 물고기였다. 네 분수대 쪽에서 많이 잡히던 기억이 네 그런 데서 잡히고 자 더럽게 안 잡히네요. 왜 이렇게 안 잡히지? 야 왜 이래. 그 파티에 모리슨이라도 있으면은 그 모리슨이 운이 높으니까 걔로라도 좀 해보겠는데 아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마. 그 모든 물에서 나오는 아이템들이 다 같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물고기, 인어, 인면물고기, 그 다음에 구리동전, 각종 신발, 그리고 또 방패, 그 다음에 또 뭐 나오더라? 뭐 아무튼 요런 것들이 다 똑같이 나오던데 왜 이렇게 안 나올까요? 자 물고기 진짜 분수대를 가야 되나 이거? 분수대까지 가려면 오래 걸리는데? 자 앞으로 한 5번 정도만 더 해보고 5번 정도만 더 건져보고 안되면 그냥 포기할게요. 어차피 경험치 5000짜리 퀘스트이기 때문에. 야 잡히지도 않아 이제. 자 왜 이렇게 안 잡히지? 이 동네 물고기 다 잡았나? 자 한번 레더부츠 자 2번 물고기
자, 3번 레더부츠. 이거 물고기 가지고 장사해도 되겠어, 진짜. 자, 실패. 자, 실패. 자, 또 실패. 왜 이래? 자, 또 실패. 왜 이러지? 야, 안 잡히네. 아무리 전설의 낚싯대라도 뭔가 전설의 미끼 같은 게 있어야 잘 잡히나? 자, 네 번째 구리동전. 어, 인면 물고기 있다. 아, 야. 다섯 번째 딱 나왔네. 자, 요렇게 인면 물고기라는 물고기를 잡았죠. 사람 얼굴을, 얼굴 형태란 그런 물고기인데, 퀘스트 하는데 필요한 물고기이기 때문에, 어우. 야, 그래도 마지막에 나와서 다행이다. 어, 잠깐만, 여기 잘못 왔네? 자, 어디였지? 라드타운인가? 네, 0300하고 방어력 30 올려준다고 하네요. 아. 어, 그래요? 네, 그렇게 많이 좋은 건 아니고, 그냥 적당히 좋네요. 자, 인면 물고기 준다. 정말 절 주시는 거예요? 이야, 고맙습니다. 모두한테 자랑해야지. 자, 경험치가 5000 증가. 어, 근데 지금 이렇게 퀘스트를 다 해버리면은 나중에 그 풀파티가 됐을 때 나머지 애들한테 경험치를 못 줘가지고 조금 아까운데, 이제 나머지를 좀 남겨놓다가 나중에 할까? 자, 그 다음 퀘스트 일단 가봅시다. 자, 요 라드타운에는 요렇게 삼각관계 연인들이 있는데, 자, 요 연인들의 퀘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플랑도비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렇게 말을 걸어보면, 자, 아름다운 로잔느, 나 그대를 사랑하나니 부디 저와 결혼해주시오. 사랑하는 로잔느, 오, 아름다운 그대여, 이 불타는 마음을 받아주시오 라고 하고, 자, 여자는 저 두 사람은 늘 내게 구원하는 게 일이에요. 남들은 배부른 투정이라지만 두 사람 다 멋진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 두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걸까요? 요런 이벤트가 있는데, 자, 오셀라이아라는 마을에 가서 지방령을 보면은 거기서 향수를 사서 향수를 주면은 요 이벤트가 해결이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뭘 해야 되나. 네, 중국 조폭 여자 두목처럼. 아, 그래요? 어, 자, 그 다음에 집 나간 아버지를 찾아주는 그런 이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라드타운의 북동쪽에 집에 가면 떠돌이 옹병의 집이 있다 라고 써있는데, 자, 여긴가? 떠돌이 옹병? 아, 이거네. 자, 이 집은 그 레이디안에 나왔던 아이미의 이벤트죠. 네, 게타팀 이벤트 봤어요. 게타를 참 좋아하는 그런 제작진인 것 같아요. 린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아이미라는 꼬마, 여기 요 꼬마인데 레이디안에서 동료 나왔던 그런 꼬마죠. 자, 이거를 한 다음에, 아, 아, 요 이벤트는 루인일이 파티에 들어와야 할 수 있네. 오. 자, 이 이벤트는 지금 안 되네요. 역시 뭔가 이벤트를 다 원활하게 하려면은 풀파티를 만든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무래도 왕궁댕 뿡뿡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카토니스를 보러 가려고 그랬는데 그 루인일이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자, 올리비에. 자, 올리비에도 과거에 그 레이나의 친구였던 그런 마도사죠. 자, 막 들어갈 수 없나? 자, 이 집에 들어가는 이벤트도 지금은 안 되는 이벤트인가 보네요. 자, 일단 그러면은 그 메인 스토리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공략에 보니까, 잠깐, 내가 뭔가 빠뜨렸나 보다. 그 공략에 보니까 저는 그 성에 가서 그 동료들 다 모으는 줄 알았는데 그 전에 동료들이 다 모여있네? 잠깐만요, 잠깐만 공략 좀 볼게요. 어, 보자. 마법사 길드에 간다. 어, 마법사 길드? 아, 예전에 그 마법사 길드에 먼저 들려야 되는구나. 자, 그럼 잠깐 지도를 봅시다. 자, 마법사 길드가 어디였더라? 자, 마법사 길드, 마법사 길드 어디지? 어, 여깄다. 자, 아실리아에서 왼쪽으로 나가서 위쪽으로, 오케이. 자, 마법사 길드로 갑시다.
자, 이 마을 이름 뭐였지 근데? 자, 모르겠다. 여기 아실리아인가? 자, 이 마을 이름이 뭐니? 아, 라드타운. 자, 일단 아실리아 마을로 갑시다. 익스플로저님 리하이어, 어서오세요. 자, 우선 워프를 타고. 루페드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쪽으로 마을로 들어와서. 자, 마법사 길드로 가보겠습니다. 아, 아닌가? 잠깐만. 잠깐만. 나 의외로 스토리를 많이 진행을 안 했나봐. 잠깐만요. 한 번만 더 공략 좀 볼게요. 뭔가 빼먹은 게 되게 많은 것 같아. 자, 일단 엘렌 6에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인 파티로 구성을 하다가, 아, 아, 자, 마법사 길드로 가기 전에 모리스랑 루이니를 먼저 찾아야 된다고 하네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자, 다른 동료들을 찾으러 가봅시다. 아, 그러면 서브 이벤트 괜히 했네. 그 뭔가 주는 경험치는 똑같기 때문에 그 풀파티를 만든 다음에 서브 이벤트를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아, 서브 퀘스트들을 괜히 했네. 자, 아무튼 보자. 모리스는 말라카에 있고 루이니는 라드타운에 있다. 어느 곳을 먼저 가도 상관없다 라고 써있네요. 자, 우선 저는, 자, 말라카로 가서 모리스를 먼저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일단 힐러가 있어야 뭘 할 수 있으니까. 자, 말라카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말라카. 근데 말라카 마을 갔을 때 나 모리스 못 봤는데? 이상하다. 자, 말라카에 도착한다. 그 다음에 말라카에 도착해서 메넬 마카르의 저택에 있다. 자, 우선 저택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 이 저택인가? 여기 아니지. 네, 가랑과 바람하고 소프트맥스랑 합치면 궁극의 새드엔딩 게임이 탄생할텐데. 아, 네, 그러게요. 네, 둘 다... 여깄다. 모리스! 레이나. 땡중 여기 있었군. 둘 다 이곳에 어쩐 일인가? 엘렌 어쩌고? 그 이야기는 나중에요, 모리스. 이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여행 경비가 떨어져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이죠. 하하하. 메넬 마카르의 영주가 돌아가실 때가 된 모양이오. 자기 영주를 정하는데 입회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소. 메넬 마카르는 데미시온에서 가장 큰 가문이죠. 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떡고물을 노리고 모여들고 있어. 메넬 마카르라면 들어본 적이 있는 이름인데. 루인 일관은 잠시 만난 적이 있는 양반이지. 그래, 발렌티노 메넬 마카르도 이곳에 와있어. 가능하면 마주치지 않는 게 좋을 거요 라고 하네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기왕 맡은 일 끝내놓고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선택지가 나오는데, 서브 퀘스트들을 다 하는 게 좋겠죠? 자, 이곳의 일부터 처리하죠. 본래 같았으면은 뭔가 지금 아이가 납치당한 상황에서 다른 일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텐데, 역시 게임이니까. 아, 네. 모리스가 그 법왕청의 승려이기 때문에 권위가 꽤 높아요. 그럽시다. 경비가 제법 나을 듯 하니까. 그런데 무슨 일로? 일이 끝나면 이야기하죠, 모리스. 그럽시다. 영주님을 뵙고 홀에 가서 칼을 축성해주면 돼요. 간단한 일이죠. 그리고 내일 계승식이 있을 테니 오늘 하룻밤 자면 돼요. 라고 하죠. 자, 요렇게 모리스가 동료로 들어왔네요. 프리님 어서세요.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이 모리스라는 캐릭터가 그 법왕청의 승려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테미시온의 하이마스터들이랑 같은 권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요렇게 돈을 노리는 귀족들이 있네요. 아, 네. 레이나 같은 경우는 원래 레이나도 되게 권력이 좋았는데, 그러니까 마도사도 권력이 되게 높은 지위였는데, 그 뭔가 지금은 범죄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아, 인공 마도사인데 인공 마도사보다 센 모리스는 뭐죠? 아, 그렇긴 하죠. 네. 그 주인공인 레이나보다 모리스가 더 강력한 마법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캐릭터죠. 자, 발렌티노, 예전에 에리랑 싸웠었던
뭐 그런 녀석이죠. 아유 네프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놈. 어이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너희들 이곳에 무슨 일이냐. 모두 이리 나와라. 현상범이 이 집에 들어왔다. 이분들은 제 수행원들입니다. 뭐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방청 사람은 면책특권이 주어집니다. 굳이 시비를 따지시려면 이 일이 끝난 뒤에 하십시오. 승계일이 내일입니다. 발렌티노님, 제가 없으면 승계식은 누가 주관합니까? 젠장 눈앞에서 꺼져. 알겠습니다. 볼일이 끝난 대로 당장 꺼져. 네, 모리스 친구네 집에 가서 썬더레이저 검 접수하고 하죠.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자. 여기서 하룻밤 자야 아마 이벤트가 진행이 되겠지? 자, 혹시 모르는 사태를 대비해서 세이브. 검 축성을 하라고? 자, 축성을 어디 가서 해야 되지? 여긴가? 기분이 어떠십니까, 프란시스님? 여전하지요, 승려님. 모쪼록. 뭐야, 죽었나? 그대는 누구인가? 진행하는 객입니다. 내 아들의 눈과 닮았구려. 내 죽은 아들도 그렇게 황금빛 눈이었지. 참 귀여운 녀석이었는데. 신경쓰지 마세요. 당신 또래 남자분만 보면 항상 그런 말씀하시죠. 발렌티노님이 들으시면 큰일나요. 그만 좀 하세요, 영주님. 자, 이제 홀에 있는 검에 죽성만 들이면 오늘 일과는 끝이요. 내일 있을 계승식만 남았구려. 라고 하네요. 자, 홀에 가서 칼에다가 뭔가 성스러운 힘 같은 걸 부여하는 그런 의식인가봐요. 근데 칼이 어디지? 요 밑에도 길이 있었구나. 와 되게 넓다. 자, 칼 어디 있는지 아니? 홀에 뭔가 있는, 홀에 있는 검이 뭔가 특이한 힘을 가지고 있나봐요. 넌 누구니? 아 귀족. 여기까지 내려와 있네. 자, 칼이 어디 있다는 거지? 이건 촛대고. 아 이거? 자, 축성이 끝났네. 이제 오늘 일과는 끝일세. 내일 계승식이나 보세. 이거 좋은 검인데? 한번 만져볼까? 힛! 내버려둬야겠다. 뭔가 방어 마법 같은 게 걸려있나봐. 자, 아무튼 하룻밤 잡시다. 잠깐만. 자, 잡시다. 이런, 벌써 계승식이 시작할 시간이 다 되어 가는군요. 어서 서두릅시다. 뭔가 잠깐 공략을 보니까 빼먹은 게 있나 싶었는데 아닌가 보네. 일단 내려와서, 자, 계승식을 어디서 하는 거지? 여기구나. 검을 들고 오시오. 이제 검에 손을 얹으십시오. 정령이 그대의 손의 반응에 나타날 겁니다. 쾌속 백곰님 어서세요. 어흠. 왜 반응이 없는 거야 이거? 정령이 당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고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쳇. 아 졸려. 빨리 끝내고 가자. 엘. 쳇, 집어치워. 이런 바보 같은 계승식 따위 필요 없어. 집문서와 도장이나 주십시오. 뭐야? 아, 이제 나타났군, 바보 같은. 아, 검의 정령이 나타났네? 엥? 자, 검의 정령이 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반갑습니다, 영주님이라고 하죠. 에? 약속대로 계승식을 하겠습니다. 뭐? 자, 잠깐만, 내가 아니야, 저쪽이야. 저는 다시 다음 영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자, 잠깐만, 잠깐 기다려. 어이, 이봐. 하하. 자, 요렇게 애디 얼떨결에 영주가 됐네. 그럼 전 이만 그냥 가네. 에. 하하, 나도 모르겠다. 그냥 가네. 자, 어떻게 된 걸까요? 이리 가까이 와주시오. 왜 니트라스가 그대를 선택했지? 정령도 노망이 들었나봐요. 내 말을 들어주시오. 내 죽은 아내에겐 미안하지만 20년 전에 내 일생에서 단 한 번 진실
진실한 사랑을 한 적이 있었소. 그 여자는 하녀였지만 정말 고귀한 여자였소. 그놈이, 발렌티노 그놈이 아버님을 유혹한 창녀를 없앤다고 죽여버렸소. 그 아이는 간신히 유모가 들고 도망갔지만 어딘가에 살아있으리라고 믿고 있었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 현상범이죠? 내 지위를 이용하면 그런 죄목 같은 것은 얼마든지 무효화할 수 있소. 그래, 당신이 원하는 것은 뭐든 이룰 수 있소. 야, 이게 바로 인생 역전, 로또죠 완전. 1. 정 마음에 차지 않는다면 그냥 이 집에 온 손님으로 며칠만 나와 같이 있어주지 않겠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잠시라도 같이 있어주시죠. 자, 알고 보니까 요렇게 뭔가 숨겨둔 자식이었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지만 오래 머물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엘의 출생의 비밀 같은 그런 이벤트였죠. 자, 그냥 나가면 되나? 자, 남자분이 마음에 드시나봐요 라고 하죠. 자, 발렌티노는 어딨지? 약올리고 싶은데? 안녕? 그렇게 노려보지 마십시오. 내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착오가 생긴 게 분명해요. 난 곧 돌아갈 테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널 죽여버리겠다. 북은 바뀌었어. 원한다면 해보시지. 널 죽이겠다. 자, 아무튼 요런 이벤트 싸우진 않네. 자, 왜 내가 건드리기만 하면 빛이 나는 거야, 불안하게 라고 하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나누자고.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자, 아무튼 요런 말들 하죠. 이대로 그냥 끝인가 나가면 되나? 자, 보자. 나 저 검을 갖고 싶은데. 잠깐만. 자, 여기서 요렇게 이벤트를 한 다음에 하룻밤을 더 묵으면은 이벤트가 있다고 하네요. 자, 일단 세이브하고 자, 하룻밤을 더 묵어봅시다. 잔다. 무슨 일이냐, 예이야.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밤 인사를 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느냐. 2승에서 인사지요, 아버님. 무슨 짓을 하는 게냐. 죽을 때가 다 된 늙은이가 남의 재산을 신분도 모를 떠돌이에게 물려주려고 하니까 이러는 건 아니오. 어차피 죽을 것. 며칠 좀 일찍 죽어주시오. 발렌티노. 나는 죄 없소. 당신이 잘못한 거야. 죽었어. 깍! 엥? 무슨 소리지? 뭐야? 자, 가봅시다. 살인사건이 발생했죠. 흑흑흑.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와봤더니 흑흑흑. 영주님! 영주님, 누가 이런? 아직 살아있어. 야, 생명 즐겨. 살아있어. 그놈, 그 멍청한 놈을 용서해 주시오. 당신의, 아니, 이 늙은이의 혈육이오. 야, 병사들을 끌고 왔네? 누명 씌우려고?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아버님! 아니, 이 뻔뻔한 자식이. 자, 병사. 영주님! 저놈이다! 저놈이 영주님을 살해했다! 모두 저놈을 죽여라! 이렇게. 자, 전투가 발생되네요. 자, 파이어볼. 자, 가끔 딴마옥도 좀 써볼까? 자, 블레이즈. 자, 뭐 요런 잡목 정도는 뭐 간단하게 처리합시다. 어렵지 않죠? 발렌티노 언제 죽었대? 카요엘. 유언이 있어서 살려둔다. 영주가 죽기 전에 하나뿐인 혈육이라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겨가지고 그 발렌티노를 죽이진 않네요. 잘 있어라.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편히 가시기를 부디.
이제 떠나야지.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아. 그래도 화나진 않나. 이 엄청난 세상과 돼지가 다 저놈 것인데. 가엾다고 생각해. 그래, 자신이 불쌍한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지. 그만들 가세나. 참 모리스. 예? 그동안 우리에게 거짓말했지요, 모리스. 예? 세상이 평온하다고 했잖아요. 만두사카키님 어서세요. 미안하게 됐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줬다가는 밖으로 뛰쳐나올까봐 그랬소. 굳이 심려를 끼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래, 이제 이야기해 주시겠소. 무슨 일로 이렇게 줄달하셨는지. 결국 그 발연치한 놈들이. 자, 이렇게 LA 납치됐다는 이야기를 모리스에게 했죠. 그 아까 세상이 평온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엘과 레이나가 엘렌을 키우느라, 그러니까 자식을 양육을 하느라 5년 동안 그 세상과 동떨어진 오두막 같은 데서 따로 살았었는데, 모리스가 세상은 평온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조용히 살라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조용히 잘 살고 있었는데, 나와보니까 막 마도사들의 무법천지고 그 뭐랄까 마력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뭐 그런 세상이 되어 있었죠. 뭐 암튼 그렇네요. 요새 하이마스터들이 탑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다는 소문을 들었소. 아마 엘렌은 그곳에 있을 거요. 문제는 성 근처에 서치버드들이 쫙 깔려있다는 게 문제요. 서치버드에 외부인이 발각되면 병사들이 몰려든답니다. 뭐 병사들이야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가 성 근처에서 서치버드에 발각되면 아마도 하이마스터들이 모두 나와 반갑게 맞아주겠죠. 서치버드에게서 벗어나는 법을 알고 있어? 공교롭게도 모르. 하지만 알고 있을 만한 사람은 알지. 누구죠? 오웬. 오웬이 누구더라? 아, 그 마법사 길드의 오웬. 레이나의 스승이죠. 그 원래 제일 처음 스승은 아닌데 나중에 스승이 된 뭐 그런 할아버지죠. 나비님 어서세요. 할리카나소스 쪽의 최고의 마법사죠. 서치버드란 것 자체가 할리카나소스 마법사들이 만들어낸 정찰용 소환순이 오웬이라면 분명 알고 있을 거요. 그럼 그분을 만나러 가야겠군요. 레이나,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거요. 예전에 당신이 데미시온의 마법사라는 것을 속이고 오웬에게서 마법을 훔쳐내다시피 마법을 점수 받은 것이 기억이 안 나는가요? 할 수 없지요. 사정을 이야기하면 들어주실 거예요. 아, 오웬이 레이디안에서도 나왔었나요? 오웬이 누구였지? 그러니까 그 나르실리온에선 생각이 나는데 레이디안에선 기억이 잘 안 나네. 어디서 나왔더라? 자, 아무튼 모르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숨어 지냈으니 당연하겠지요. 네? 좋아요, 설명해드리죠. 전쟁이 끝난 후 마도사들은 마법사 길드로 쳐들어왔어요. 물론 그곳을 소탕할 생각이었죠. 그랬구나. 자, 전쟁이 끝난 후에 마도사들이 마법사 길드 쳐들어갔다네. 장악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마도사들이 할리카나소스 마법사들을 당해내지 못했다고요? 할리카나소스의 마법사들은 다양한 마법을 구사할 줄 알아요. 이를테면 사기를 칠 줄 아는 마법사들이라는 거죠. 아, 벨딘이랑 헷갈리셨구나. 데미시온의 마도사들은 정면에서 마법구를 날려보낸 것밖에 모르지만 할리카나소스의 마법사들은 몬스터들을 불러들이고 혼란시키고 잠을 재우죠. 결국 길드를 없애는데 더 이상 경비를 드릴 수 없다는 결론이 났어요. 결국 그곳은 그 상태로 고착되어버렸어요. 매일같이 크고 작은 전투가 일어나요. 야, 마법사 길드 대단하네. 그 테미시온의 마도사들을 상대로 계속 버티고 있었네. 5년 동안. 오땡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사실상 얼마 남지 않은 할리카나소스의 영역이자 아직도 전쟁 중인 유일한 곳이에요. 알겠소? 그곳에 가면 결코 우리를 살려보내진 않을 거요. 이야기는 잘 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가야 해요. 내 말 못 들었어요?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라 몰라. 우린 우리의 딸을 찾으러 나온 거야. 이것저것 복잡한 이야기는 하지 마라. 갈 곳이 정해졌으면 가야지. 뭐 그렇게 말할 줄 알았지만 할 수 없군요. 일단 동행해 주지요. 아, 네. 뭔가 그 아라누스를 쓸 수 있는 사람이 하이마스터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이마스터는 그 전쟁의 전선에
직접 참여하진 않나봐요. 주인님 어서세요. 자, 우선은 아까 말했던 그 모리스의 친구 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세이브하고 이 집이죠. 자, 2층으로. 뭔가 이벤트 발동? 혼자 이야기 좀 하게 해주겠나? 약속대로 와주었구만, 이 보기 싫은 놈. 자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내가? 죽어있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하하하, 미안하군. 다시 보고 싶어서 남아있었네. 네, 아라누스는 쓰면 죽고 테레시아 쓰는 무녀가 있으면 죽진 않습니다. 네, 그랬죠. 벨딜이 아라누스를 무리하게 쓰느라 목숨을 바치고 사용을 했었죠. 그 레이디안에서. 근데 그 요 나르실리온에서 보니까 아라누스도 그 인버스룬이 깨지지만 않았으면은 그 뭔가 부작용 같은 게 없었을 것 같기도 한데 잘은 모르겠네요, 제가. 지나이다님 어서세요. 자네와 내가 만들어낸 그 기술 말이세. 누군가에게 넘기고 와야 하지 않겠나? 모리스, 난 이제 움직이기도 힘이 드네. 이 기술이 사라지는 걸 원하지 않아. 적당한 녀석이 있는데 한번 시험해보겠나? 자네가 추천했다면 누구든 환영이지. 그래, 어디 사는 누구인가? 꽤 쓸만한 바보 녀석이 있네. 레이나, 애를 잠시만 빌려주지 않겠습니까? 예? 엘이 워낙 허약해 보여서요. 훈련을 좀 시킬까 합니다. 무슨 소리야? 언제든 생각이 되면 말씀하세요. 자, 잠깐! 왜 나한테는 묻지 않는 거야? 아, 설정을 바꾼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뭐랄까... 아라누스란 마법 자체가 원래 그냥 완벽한 상태였으면은 그 부작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모리스가 그 인버스룬, 그러니까 아라누스라는 마법을 발동하는 데 있어서 뭔가 룬 같은 게 필요한데 그거를 모리스가 약간 그 반파 정도를 시켜놔가지고 그래서 뭔가 부작용 같은 게 생겼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나봐요. 자, 아름다우신 부인, 제 친구와 제가 부근을 잠시 빌리고 싶은데 잠시 허락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승낙합시다. 그럼 잠깐 자리를 비켜주시겠습니까? 뭐 하려는 거야? 치료를 좀 해줄까 해서. 너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엘이 벌써 겁먹었어. 응? 이 자식 장난치는 게 아니야. 이제야 분위기를 눈치챘나 보지.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는 거야? 돼지사마님 어서세요. 네, 안경 쓴 아저씨 카드캐처 체리에 나오는 크로우 리데인가 그 친구 닮은 듯. 아, 크로우 카드 만든 사람. 원한이라면 쌓이고 쌓인 게 우리 사이 아니었나? 좋아, 진심이라면 죽여주겠다. 그 말을 원했네. 자, 모리스랑 1대1이네? 웬일이래? 자, 샤이닝 크로스 장착하고. 자, 일단 빠져서. 자, 포션 좀 먹고 시작합시다. 자, 바카스. 자, 이렇게 바카스 쓰고. 자, 힐링 포션 장착하고. 자, 가서 스킬. 자, 잠깐만, 스킬. 잠깐. 더럽게 세네. 자, 포션 먹고. 만두사카키님, 익스플로저님, 리하이어. 자, 바카스 하나 먹고. 아하하. 청년막이라니. 자, 스킬. 자, 빠지고. 자, 덤벼. 자, 빠지고. 자, 치고 빠지기. 자, 인공지능이, 잠깐만. 인공지능 멍청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치고 빠지기로 조금씩 깎아주, 잠깐만. 죽을 뻔했어, 또. 자, 바카스. 자, 그냥 물약발로 밀어야겠네, 이거. 자, 채우고 가서 기술. 자, 가서 또 쓰고. 자, 근데 쟤 뭔가 저기 낑긴 건가? 자, 일단 마나 포션, 스킬. 자, 이렇게 반복해야겠다.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 포션, 스킬. 포션. 야, HP 드럽게 많어. 자, 스킬. 뭔가 맵에 낑긴 것 같아, 쟤. 잠깐만. 또 죽을 뻔했어. 자, 바카스. 자, 하나 쓰고. 나왔다.
자, 메가 포션 하나 먹고. 자, 정션 놓고. 자, 스킬. 어, 자, 잡았네요. 오케이. 왜, 지쳤나? 왜 그러나, 난 공격 마법은 쓰지 않는다니까. 그 말, 다시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 바로 그 정신일세. 어, 괜찮을까? 어, 마법 라이트닝 블레이드를 익혔다. 수고했네, 에일. 지금 자네가 배운 건 우리 사이프리드 용병단의 최고의 기술일세. 길드장이 특별한 지정한 사람, 어, 특별히 지정한 사람에게만 주는 기술이야. 길드장? 하하. 그 사람은 죽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죽었다네. 그래서 선택 기준이 뭐야? 그 사람의 마음에 드는 놈이지. 어, 비질러님 어서세요. 당신 정말로 공격 마법을 안 쓴다느니 하는 말은 다시는 못하게 만들고 싶어졌는데. 이봐, 그렇게 날 실업자로 만들고 싶나? 다른 사람에게 쓰는, 어, 쓰게 하는 건 교단의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 모양이지? 내가 용병들 짐 싸들고 다 쫓아다니며 말릴 순 없지 않겠어? 이놈의 땡중 같은 이라고? 하하하. 자, 아무튼 요렇게 L의 뭔가 최종 핀싸이 같은 그런 스킬 하나 익혔죠? 어, 메존 날두님 어서세요. 자, 아무튼 요렇게 L에게 새로운 기술을 익혀주는 그런 이벤트를 마쳤고요. 자, 이제 루이니를 찾으러 가봅시다. 자, 그 전에 보자. 자, 스킬을 한번 봅시다. 자, 라이트닝 블레이드 요런 스킬이죠. 자, 설명 좀 볼까? 자, L 보자. 라이트닝 블레이드, 거대한 번개를 일으켜 적을 공격한다. 야, 마나가 300 뜨네 한 번에. 속성은 전속성. 모리스와 L의 격렬한 자, 아무튼 요렇게 어, 모리스를 동료로 다시 되찾는 그런 이벤트를 끝을 냈고요. 자, 이제 어, 루이니를 동료로 찾으러 가봅시다. 부산강투지님 리하이어. 자, 루이니를 찾기 위해서 세이브하고, 자, 라드타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거 새로운 스킬 한번 써봐야겠지? 자, 마나포션 먹고. 자, 내려가서. 오우, 야, 이런 스킬이네. 오, 멋있다 이거. 오, 멋진데? 자, 아무튼 요런 스킬 하나 배웠고요. 자, 이제 워프 포인트를 통해서 돌아가도록 합시다. 네, 두 번 쓰려면은 마나를 600까지는 키워줘야 쓸만해지겠네요, 이제. 자, 라드타운으로 가봅시다. 아, 루인힐은 그 스킬 두 개밖에 없어요. 루인힐도 스킬을 좀 배워야 되는데 그 서브 퀘스트들을 거의 안 해가지고. 자, 아무튼 자, 마을 사람들한테 정보를 한번 모아봅시다. 아, 너 말고. 자, 서쪽의 동굴에 있는, 아, 서쪽에 있는 동굴에 뭔가 거대한 몬스터가 나타난 모양이에요 라고 하죠. 자, 얜 아니고. 어, 자, 네, 고양이 소녀는 이제 찾으러 가야 돼요. 자, 얘도 아니고. 어, 여깄죠. 자, 얼마 전에 무시무시한 수인 한 마리가 마을에 들어와서 난동을 부린 일이 있어요. 지금 마을 사람들이 잡아들이겠다고 나갔는데 다들 무사했으면 좋겠어요. 요런 말 해주죠. 자, 다이어리 봅시다. 엄청나게 강한 수인 한 마리가 라드타운에 들어왔다는데 혹시 라고 하죠. 자, 요 수인은 루인일이겠죠. 자, 어디에 있는지. 어, 자, 내 생전에 그렇게 강한 수인은 처음 봤어요. 장정 수십 명이 달려들었는데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 수인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자, 이 마을 서쪽에 있는 동굴. 자, 서쪽에 있는 동굴이라고 하죠. 자, 일단 세이브하고. 자, 루인이를 되찾으러 한번 가봅시다. 맞존 양갱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기억은 아직 못 찾았어요. 자, 여기 스탯 좀 올리고. 자, 인트, 아, 못 올리네. 자, L의 공격력. 자, L은 무조건 공격력에 몰빵합시다. 자, 가면서 경험치 좀 올려주고. 자, 쭉쭉 가봅시다. 보자, 여기서 서쪽에 있는 동굴이라. 자, 저긴가? 자,
자, 이쪽으로 가서. 어, 뭐야? 얘네 뭐야? 아. 어, 뭔가 괴물 퇴치하러 온 병사들인가봐요? 자, 무시무시한 놈이었어요. 이쪽으로 도망갔다고요. 누구요? 고양이같이 생긴 놈인데, 보통 녀석이 아니에요. 오, 조심해요. 엄청난 놈이라고요. 자, 수인 한 마리가 마을에 들어와서 도둑질해가고 있어요. 자, 여긴가봐요. 일단 세이브하고. 자, 루인이랑 싸워야 될 것 같네. 자, 가봅시다. 에취! 감기예요? 에취! 아니야. 내 징크스 알잖아. 그러니까 저기 근처에 있다고. 모두 조심해요. 어, 저기라고? 뭐야, 남은 몬스터 하나 어디에 있는 거지? 자, 뭔가 보스적. 오, 야, 메테우스네? 뭐야? 누가 쓰는 거야? 오, 이게 뭐야? 어, 아, 퓨리가. 뭐야, 퓨리가 밖으로 나와 있는 거야? 만두사극기님 리아이요. 야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잡았네? 어, 그러네. 퓨리가 뭔가 어디서 사악한힘 같은 걸 얻어가지고 완전히 밖으로 나왔나봐. 아, 서브 이벤트를 안하면 진엔딩을 못 보는구나. 헬탈님 어서오세요. 잠깐, 잠깐 기다려, 루이닐. 날 못 알아보겠어? 에헤, 뭐야. 누군가 했더니 너희들이잖아. 퓨리, 루이닐은? 조금 전에 마을 사람들이 곡괭이를 들고 루이닐을 쫓아오는 바람에 놀라서 도망쳐버렸어. 어디보자. 그때 도망쳐서 산속에서 흙이나 파먹고 살 줄 알았더니 왜 기어나왔지? 일루베타르가 내 딸을 훔쳐갔어. 이거 가관이군 동화책 쓰나? 마왕의 딸을 빼앗긴 가련 어머니가 되셨단 말이지. 농담할 기분 아니야, 퓨리. 날 도와줘. 네 도움이 필요해. 너도 어지간히 인맥이 없는 모양이야? 또 내 도움을 원한다고? 내가 네 놈을 잡아먹으려 일을 갈고 있는 것도 모르겠나? 나카인드님 어서세요. 내게 부탁하는 게 아니야. 루이닐에게 부탁하는 거야. 뭐 아무래도 상관없어. 나도 널 찾고 있었으니까. 이번 일을 끝내고 나의 힘을, 루이닐의 기억을 돌려준다면 나도 널 도와주지. 물론이야. 좋아. 근데 이 퓨리도 단순해 진짜. 계속 그 뭔가 기억을 돌려주겠다 돌려주겠다 계속 말하는데 정작 돌려준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뭔가 사탕 말림에 잘 넘어가 너무. 란트님 어서세요. 당신들 왜 수인과 같이 나오는 거지? 네, 그렇죠. 퓨리는 이용만 당하고 있죠. 사실 그 레이나는 기억을 지우는 방법만 알고 돌려주는 방법은 모르는데 그 뭔가 거짓말에 계속 이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이놈들! 하리카나소스 놈들이야! 기다려요. 어, 싸우나봐. 자, 오우야, 저 고양이 스킬 간만에 보네. 자, 방금 쓴 고양이 스킬은 루이닐의 스킬 중에 하나죠. 오, 얘네 HP가 왔네. 자, 아무튼 요렇게 마무리. 왜 이 모양이야? 수인들이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거야? 꽃뱀 레이나. 아, 그러게요. 뭔가 저걸 뭐라고 해야 되지? 퓨리를? 악마라고 해야 되나? 정령이라고 해야 되나? 저걸 악마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정령까지 꼬셔버리는 꽃뱀 레이나. 네, 피코피코 펀치요. 그건 어느 마을의 퀘스트예요? 이렇게까진 아니었는데. 너희들이 숨어 사는 동안 모든 게 변했어. 지배자가 될 자격이 없는 놈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으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야. 불안정한 시대에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살아. 누군가 그 고통의 이유를 찾을 곳이 필요해.